해즙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농정회요. 최한기 1830년경 폐와 생강즙으로 빚은 술 만드는 법 2강 고법이라고도 합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 많이 짠 생배의 천연즙과 적당한 양의 좋은 꿀과 생강즙 약 간을 중품 소주에 섞어 위의 방법대로 중탕에서 쓴다. 요 위의 방법은 대나무 진액으로 빚은 술에서 농정회요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해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 배즙과 적당한 양의 좋은 꿀과 생강즙 약간을 중품 소주를 섞는다. 이 병에 담아 중탕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병이 필요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